저희 생방송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아이고, 자, 지금 시간 없어요. 자, 우리 셀프가 좀 긴장하셔야 돼요. 생방송. 요리 연구가가 할 성질이 미국에서는 팔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LA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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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실장. 따는 건가 까는 거지. 설명이 너무 길어. 말이 그 필터. 외국 사람이. 손님들이 너무 조용치 않아가지고. 저기 좀 방송을 카트할 수 없을까? 생방송이니까. 육수를 안 내시고 바로 김치를 넣으시거든요. 아 그만 넣으세요. 과해도 괜찮아. 과해도 괜찮다고요? 무슨 여기 설명했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 다 다 어 다. 야 저 야 소화기 야 소화기. 아싸 씨. 야 소화기. 아싸 씨. 야 불러. 아 씨. 내가 볼 때는 계란 판매하려면 일단은 이중희 씨가 계란 좋아하거든요. 와우! 와우! 똑같아, 똑같아. 아까 못 보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여러분, 못 보셨다고요? 못 보셨다고요? 정말 싱글합니다. 두개 먹었는데 입이 비린데 얼마나 비리실까요? 계란 10개도 20개도 드시는 게 쇼호스트입니다. 여성을 좋아함으로써 네네, 예. 여성 복을 네. 전문으로 할 수 있다. 잘해야 돼. 아 이번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아 그래요? 반대 아닌가요? 반대 아닌가요? 잠시만. 옆으로는 옆으로. 옆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상태가 돼가지고 반대기만 하시고 지금 모델이 죽어가거든요. 야 이게 지금 판매되는 거 맞지? 동문노인 복지관과 나야 상사가 함께하는 카메라 준비됐습니까? 네. 네, 레코딩 갈게요. 박수 한번 칠게요. 아, 방송 1분 전이요. 네. 자, 방송 1분이다. 야, 손 대표님 사진 찍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 예, 보세요. 손 대표님, 오늘 어떤 컨셉인지 아시죠? 야, 우리가 언제 입어, 이런 거 입어보냐, 야. 야, 손 대표님, 지금 오늘 컨셉이 뭐냐면 그 전통 체험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차라든가 이런 거 마실 때 체험을 좀 잘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칵테일 칼 해주시고 예.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5, 4, 3, 2, 1. 네, 그렇습니다. 나야 상사와 동부 노인 복지관에서 함께하는 성금 마련, 저희가 비대면 홈쇼핑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벌써 네 번째 순서입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 춘천에 계신 천사분들 덕분에 많은 물건들을 기부받아가지고 저희가 감사하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번째 순서는요.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아, 정말 이름도 선녀. 복장도 선녀. 아, 정말로 전통에 관한 것들을 좀 이제 오늘 판매를 할 텐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보세요. 아, 저는 이런 데 나오는 거를 좀 쑥스러워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럼 들어가세요. 네. 그리는데 아유,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또 소개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옮겼사옵니다. 아, 여러분들 말투가 어떠세요? 벌써 양반집 교수 같지 않습니까? 아주 좋구려. 아, 일단 소개하기 전에 지금 우리 전통 체험단이 누가 봐도 지금 엉망이거든요. 아, 상황이 엉망이거든요. 네. 여기 어떤 역할로 오신 거죠? 저는 그 사실은 그 아주 지체 높은 양반댁의 머슴이었으나 양반댁의 머슴이었으나 길거리에서 그 갓을 하나 주워가지고 지금 어설프게 양반이 됐습니다. 아, 근데 얼굴은 확실하신데 이렇게 옷이 이렇게 다 남루한 옷을 입고 우리 부모님이 노비입니다. 죄송하지만 노비의 자녀는 노비거든요. 예, 제가 외모는 좀 양반댁 자제처럼 보이지만 근데 지금 옆에 분은 어떤 분이시죠? 아, 저는 저번 LA에서 노비처럼 보이지만 70년 만에 여기 고향에 한번 가죠. 아니, 근데 그 선글라스 좀 너무 실내에서 어둡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들어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옛날 생각을 하고 조명이 좀 이 조도가 약해지 않나 촬영에 그래 걱정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게 써가지고 그래 밝은데. 아, 근데 이거는 선글라스 기능이 또 있거든요. 이게 딱 요시미형 괜찮아요 이렇게. 이게 딱 요시미형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습니까? 보자 어디 보자 하나님 보자. 좋은데? 좋답니다. 괜찮아요. 예. 그리고 옆에 그 홍콩 할머니 귀신 같으신데 어떤 역할로 오신 거예요?
홍콩 할머니 귀신이라고? 예. 나 대갓집 마님인데 오늘 촬영을 한다고 그래서 예. 이게 가문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저희 어머니인데 조금 괜찮으십니까? 아, 그 노비 하시는 분이 예. 어머니가 노비신 분이 어머니도 신분이 밝혀졌네요. 예. 한복을 주워가지고 옷사라 쟤 때문에 예. 아, 그리고 저기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저 당시에도 우리 조신일 때도 그 성정체성 이러신 분들이 꼭 계셨거든요. 내가 여잔지 남잔지도 모르고 예. 이거 지금 이제 남자가 하는 또 담배 때를 줬어. 예. 치마 내려보고 바지도 바지. 나는 이게 참 여자면 좋겠어요. 아니 원선님께 이상한 욕심을 부리시네. 치마를 한번 들썩여 보라고 하시거든요. 어? 예. 잠시만요. 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왜 들썩여? 아, 확실하게 남자야. 여자요? 더 들어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왜 지금 솔로이신지를 알겠네요. 예. 뭐, 명확하게 뭐 여자 데이트 데이트에서 끝나는 줄 알겠어. 어 그리고. 저승주일이라고. 저승사자와 이주일의 조대가 이주일의 콜라보 저승주일.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그 느낌이 복장은 양반인데 그 행동은 약간 쌍놈이지만. 대박한데. 예, 애비요. 네, 우리 아버지. 노비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요, 전통 체험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것들을 네. 한 번씩 또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물건은 어떻게 되시죠? 죽겠어. 나 죽겠어. 찬장과 비밀차입니다. 11개를 먹었어요. 11개를 먹었어요. 아, 저기 노비씨. 아비 노비씨. 그 다도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다도. 다도? 어. 다도해가 일본 옆에 있는 다도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주셨잖아요. 노비는 잘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어? 자, 우리 어르신. 네. 말씀하세요. 예, 다도해 수료증 받은 사람입니다. 할머니입니다. 네. 네네. 어, 다도가 수료증이 있어요? 그러면요. 있어요. 예, 아, 한번 그럼? 설명 좀 해주신다면? 우선은 차반이 있습니다. 네. 차반에 예. 또 이제 수구가 하나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저 물 주전자 따끈하게 튀는 예. 그 주전자가 있어야 되고 찻잔이 있어야 되고 찻잔 받침이 있어야 되고 오, 제대로 하시네. 저 스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스푼은 없어도 되는데. 아니. 그래서 여기 이제 또 그 차 아, 실시간에 예. 지금 어, 벌써 아, 예. 벌써 할머니 너무 지루해요 라고 댓글이 나왔거든요. 할머니 다음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자 그러면 메밀 어떤 데 좋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 메밀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동서보금의 아 참 아니 보금이죠? 아, 그게 아니고 동의보감에 동서보금은 아니 동의보감에 적혀있는 예예예 박보금단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예, 예. 이 메밀을 먹게 되면 먼저 몸이 따뜻하고 흥분해지고 아, 죄송한데 정신이 맑아지고 아, 지금 댓글에 양말 좀 꼴보기시니까 좀 치워달라고 하시거든요. 양말이 너무 너무 눈 아프다고 아, 지금 양말이 너무 형광색이라 눈이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댓글에 양말이 너무 거슬린다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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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금액은 어떻게 되시죠? 요게 금액이 예. 시중가가 예. 아, 요게 한 4만 원 정도. 4만 원이라고 이게요? 예. 아우 이게 메밀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죄송한데 이거 저희 5천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 4만 원 정도인데. 아 메밀은 원래 싸요. 어? 원래 쌉니다. 아 이거는 저... 다른 일반 메밀하고 틀리지. 어,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다 볶아서. 네 메밀이 다 볶아서 나온 건. 아니 아니 이거는 특별히 볶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특별히 볶는 건 뭐죠? 그게 다 볶아서 아, 나온 메밀. 아니 그거 옥돌 위에 다 볶았습니다. 아니 그거 저건 또 어떻게 아시지? 죄송한데 어머니 조금 편찮으실 때 들어가서 먼저 쉬고 계시라고. 너무 낭패지 마세요. 자 그리고 차 세트도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요 세트도 얼마야? 5,000원에서 2만 원입니다. 어? 아, 그래서 이것도 4만 원인데 5,000원에 판매하고. 예. 이건 뭐 5,000원에서 2만 원? 예. 어, 그러면 최고가는 받아야지. 왜냐면은 이게 지금 봐요. 이게 지금 손으로 그렇죠. 만들어. 이거 여기서 도자... 협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아니 아니 도자기 종류는. 아, 힘을 쓰세요. 이거 좋은 일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만 예. 잠깐만. 독거노인들 이 돈은. 돈은... 아, 잠깐만. 이 느낌이 다 달. 아니 지금 아니, 보니까 잠깐만. 욕심이 은근히 많으시네요. 아니 뭔가 자기가 판매 이익을 가져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지. 그걸 네. 더 많이 받아서 많은 독거노인들한테 팔려야지. 이거를 이렇게 팔리지 비싸면 선사할 수 있어. 아니
방미 담에. 지금 우리 방송이 독거노인을 네. 돕기 위한 홈쇼핑이기 때문에 예. 어? 방미 담에. 여러분들도 아니 방미 담에는 그거는 그냥 일반 판매. 아니 오늘은 아니. 아니야 그건 일반 판매고 이거는 아니지, 아니 이거는 지금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한 홈쇼핑이에요. 근데 팔겠다는 건지 안 팔겠다는 건지를 모르겠네. 아, 팔아야지. 근데 팔면 왜냐하면 자선으로 도움하는 사람이 아니, 있으니까. 자, 제가 정리드리겠습니다. 제가 쇼호스트로 정리드리자면요. 일단 이 금액은 측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우기시면 오히려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예. 알았어. 자, 그러면 그 다도에 대해서 좀 아시잖아요. 예. 차를 한번 만들어서 네, 우리 체험단에게 하나씩 드리면 어떻습니까? 네, 그거 좋죠. 네. 메밀차를 끓여서 우리 손님들에게 대접해 보면은 네. 고객분들이 아 메밀차의 효능 저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빨리 끓여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냥 끓이시면 됩니다. 예. 길어. 빨리 구슬자 이거는 야 이거 계속 시청자 앞에서 싸워도 되는 거예요? 원선녀 우리 선녀님께서 원성을 많이 얻으시네요. 근데 원선녀는 원성녀. 와, 원성이 맞네. 원성이 아주. 자, 이건 차를 따뜻한 물로 어허.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와,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향이 어떤가요? 그 메밀의 구수한. 아. 그게 너무 이렇게 싹 네네. 올라오니까 마음이 막 편안해지네.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 너무 마시고 싶다. 네. 한번 체험단에게 직접 한번 마시고. 체험단 분들 이쪽으로 오셔서. 아니, 우리 부장님 배달해야지. 배달. 네. 배달해줘야지. 아니, 여자분이 배달.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안 되죠. 아니, 저 여자분이 가방이 아니에요. 무슨 도망도 아니고 요즘에. 지금 가방 배달을. 정우정 가방 없어지는 분인데. 체험하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러고. 아, 우리 선장님. 여자 큰 자라 올려. 자,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 언제 아이고. 같이 맞춰서 계시는 거죠? 아니, 저런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짝도 해야지. 지금 카메라 감독님께서 아우씨라고 하셨어요. 아니, 누가 봐도 방송을 그렇게 하신 분이 이렇게 하시면 카메라 감독한테 먹이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 감독님은? 저분도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는 가장 연장자인데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카메라 감독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일 고참인 카메라 감독님이 제 고창이 강한 왜 이렇게 들고 아니 내가 맘대로 한 거야. 네, 아니 너무 막막하세요 은근히 요즘 보시면. 아니, 이번 방송 아 잡아. 아, 이번 방송 아 잡아. 아 이게 뭐야. 아니요 내가 다 아이 사고야.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차를 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니 이게 차가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어르신 못 아이고. 제가 이거를 많이 잘하고 있는데 어르신 앞이라 이게 좀 어르신은 아 저 덩어리가 그대로 나오네. 덩어리가 나오는 게 맞나요, 근데? 걸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걸러야 덩어리가 되는데 덩어리가 나오면 안 되지, 당연히. 이거는 그냥 마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아니, 차를 원래 이제 야, 이거 막 입에 걸려. 아니, 그렇게 걸리는 건 좀 이렇게 아니, 가라앉혀 갖고 드세요. 아, 이거 걸려 입에. 그렇죠. 그냥 먹어도 괜찮다니까. 근데, 자, 우리 체험단이 맛을 보셨거든요. 자, 우리 손노비 씨. 네,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죠, 이렇게. 아, 예, 맛있어요. 여러분, 사보세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저 홍콩 할머니 계신. 네. 망령 들었어. 아니, 망령이. 아니, 너무 지금 자동이 막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니. 자, 우리 그 반인반수님. 네. 여기 지금 이 메밀이라는 거는 첫째, 이건 그 루틴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혈압을, 우리가 나이 들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을 네. 낮춰주고 네. 또 심장에 기운을 넣어줘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는 메밀차예요. 그래. 아, 근데 말씀 잘하시네. 네. 아니, 아까 옷 팔 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아. 부담감 많이 느끼셔요, 지금. 너무 웃기지 마요. 부담스러워해요, 애기들. 자, 그리고 도자기도 도자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수제 도자기라서 너무너무 예쁘죠, 여기. 네. 안 깨지나요? 아, 깨지긴 하니까 꾸준히 달아야죠. 아~ 도자기는 원래 여자 다루듯이 곱게 달아요. 아~ 자기는 원래 곱게 다뤄야 됩니다. 도자기가 이제 예. 여자 다루듯이 해야 된다고요? 예예. 예. 네. 자, 이분께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번 보니까 도자기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보세요. 도자기가 깨질게 큰일 나요. 자, 도자기가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여자 다루듯이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다룰 때는
항상 부드러운 손으로 이렇게 아우로 만져가지고 어로 잘하신다. 어쓰다 잘하신다. 요 이물을 요 이물을 아이고 요것도 요 아 이분 되지 마. 그렇게 요렇게 그렇게 바로 이제 아니 맞죠?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 왜 오팔 때만 오팔 때만 덜덜덜 떠시면서 왜 그러셨던 거야? 여자 다루듯이 해서 아 이쁘다. 와 미치겠다. 네. 이렇게 다 댓글 올라왔어요. 뭐라요? 혹시 저분이 진짜 오팔하시던 분 맞나요? 너무 다르신 분 같다고. 너무 재밌게 표현해 주셨다고. 저분 도자기 다루는 거 보고 구매하셨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매됐기 때문에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보자. 다음 제품은 자 이거는 이제 붓글씨를 쓰기 위한 밑그림이에요. 예, 밑그림이요? 예, 밑그림. 밑그림이라고 하나요? 예. 이 붓으로 말미암은 이제 먹을 다 칠해가지고 그래야지 붓글씨를 쓰잖아. 네. 먹을 갈아야지 칠해. 그렇지. 물에만 딱 묻혀서 쓰기만 하면 되는 붓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안 갈아도 됩니까? 네, 아주 이거는 그냥 정말 그 글씨 써진다고요? 일단 저희가 놀라운 그 이 제품을 한번 선보여드릴게요. 아 역시 오늘 전통이랑 딱 맞는 제품은 물만 살짝 묻혀가지고. 근데 이제 써진다고 이게 진짜? 물만 묻히면 글씨가 써져요. 한번 볼게요. 네. 자, 저 이게 쓰는 동안 제가 하나씩 이제 드려볼게 체험을 해보셔야 되니까 다른 못 드리고 한번 저기 또 우리 하나 가지고 둘이 쓰는 거. LA에서 오신 분 하나씩 따져도 되겠는데? 아니 좀 시간 없으니까. 야, 그리고 또 우리 야, 조실장, 이거 내 생각인데, 말씀하세요. 이쪽에서 쓰는 거야? 아니죠, 이쪽에서 써야죠. 근데 여기 글씨가 있는데? 아, 그쪽은 이제 판매 제품이죠. 예. 아, 그쪽은 이거 판매 제품이죠. 예. 저기 저 한 작가님, 오 작가님, 한 야, 작가님, 보니까. 오 작가님. 아, 어디 자 생방송 오 작가를 왜 찾아요? 방금 샀어. 야, 왜 물이 묻어 나서지냐 근데. 야, 여기야. 뒤집어 보세요 일단. 야, 여기하고. 잠깐만. 아니, 얼마나 가면서 오 작가님을 찾아. 맞아, 오 작가님. 생방송이라 당황해가지고. 오 작가님, 우리 가상인물이에요. 맞습니다. 다시 할게요. 가상인물이. 죄송합니다. 아니, 뭘 여기까지 가져오느냐고 또. 자, 써볼게요. 뭐 쓰는 것도 모르는데, 아이고. 아, 그렇죠. 그래. 예, 내가 뭐랬어, 여기로 했잖아. 예. 야, 써줘. 이렇게. 와. 이렇게. 나. 잘 쓰시네. 잘 쓰시네. 진짜 좀 이게 확실히 아 제가 몰랐네요. 그래. 얼마나 당황했으면 오작가 참. 글씨가 여기 있는데. 와. 이렇게 물만 묻히면 이렇게 써지는 보였어요? 거야. 보였어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써지? 이거 팔려요. 이거 대박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글씨는 잘 못 썼지만은요. 물만 묻히면 이렇게 써진다니까. 근데 정말 우리 당황했던 게 뭐냐면 여기다 써가지고 자기도 본인도 모르시게 선생님께서 오작가! 한 작가님! 여기 있으면 집에서도 엄마나 오작가를 찾으시면 돼요. 예, 엄마 또는 오작가 하시면 되고 여기 쓰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쓰신 제품에 이렇게 붓이 좋다니까.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는 마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연구죠. 아니 연구적으로 쓸 수 있다니까. 이야 정말 글씨 우리 명필이셔. 우리 그렇게 잘 쓰시는데. 오늘 또 우리 반인반수님께서 남자반 여자반이거든요. 예. 사랑의 선녀라고. 야 공포증인데. 잠깐만. 이거 아니 저거 물을 저주의 글 아닌가요? 묻혀가지고 해석을 쓰셨잖아요. 사랑은 끝났네. 아 우리 선생님. 아유, 행세는 양반이 아니신데 양반 행세를 좀 많이 하시네요. 저희 아버지 소원이 양반 되는 거라 매일 하나하나씩 양반이 하는 것들을 연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웬만한 양반 분한테도 잘 씁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번에 한번 양반처럼 너무... 걷다가 팔자 걸음 걷다가 양반한테 맞았어요. 소원이 목표입니다. 아, 그 행세는 목표. 양반처럼 하고 싶은데. 다음 제품은? 마스크팩인데. 네,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요즘은 남성들도 미용에 관심이 많아. 전통하고 마스크팩은 뭔 상관이에요? 전통이랑... 아니, 전통하고 마스크팩이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사람은
전통과 똑같아요, 사람은. 아, 그러니까 얼굴을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굴 전통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조금의. 아니, 그러니까 얼굴도 전통을 좀 유지하라고 이렇게 마스크를. 전통을 유지 안 하시고 주사를 좀 유지가. 지금 댓글에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우리 아버님께서 그 양말이 하는 거면 내가 해보겠다고. 아니 왜 또 아들이 또 해달라고. 아, 천생이 노비인데 나는 노비로 태어났지만 양반의 삶을 살고 싶다.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네, 무슨 팩이 이게 뭐야? 이게 마스크 팩인데. 콜라겐 덩어리예요. 근데 아, 댓글에 지금 체험하시는 분 얼굴 분장하신 거냐고. 아 제가 그 체험하시는 분 얼굴 특수 분장하셨냐고 하셨는데. 여러분, 긴장한 거 아닙니다. 원래 알고 계시고요. 저분 고 이준 씨인가요? 아, 아닙니다. 댓글창에 그런 거 올리지 마세요. 예, 아니고요. 자,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예. 더 무서워지시는데요. 말을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스크팩 가리니까 조금 더 낫네요. 이렇게 오시고. 정말. 다른 사람이 내가 했는데. 이제 훨씬 나아 보이는데? 정말 다 펴졌네, 정말. 네, 죄송한데 댓글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분 얼굴이랑 도자기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얼굴 도자기랑 비교하면 어떡해요. 모험하다. 잠깐만, 양반이신가요? 아니,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가끔 헷갈려 하는데 정확합니다. 아버님 이렇게 손에다가 10분 뒤에 얼만큼 변했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 물건입니다. 아, 우리 노비 씨 제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왜냐면 또 한때는 또 홍대 이런 데서 주름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 세련된 문화, 현대 문화에 특화된 사람이지. 아, 정말 스마트하게 컵케이크를 광고하신다면 자,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연인들이 웃으면서 기다린 화이트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한 입 딱 먹어보면 이건 동시에 눈 녹듯이 차라리 녹는 거. 거리마다 말이 필요 없어 오고 가는 많은 사람. 아, 죄송한데 솔로분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났거든요. 너무 더럽다. 먹는 모습 너무 불쾌하다. 불쾌하다. 그리고 커플링은 사실 떠먹는 건 떠먹는 건데 그렇지, 남자답게. 남자답게. 촥 눌러가지고 이거를 꽉 눌러. 꾹 눌러서 너 배고팠죠? 아니, 진짜. 배고팠죠? 확실히 배고팠죠? 거지야. 지금 막 댓글 날렸어요. 손은수 씨 먹는 거 보고 구매하고 싶다. 코에 묻은 거 너무 매력 있다. 빨아먹고 싶다. 막 난리가 났거든요. 정말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것이 바로 먹방이다. 댓글에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컵케이크 5,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마스크팩을 검정할 시간이거든요. 자, 우리 오늘 주인공 나와주세요. 빨리 깨우세요. 자, 아니, 그렇게 마스크팩 하고 안 닦아도 주름살 생겨, 빨리 일어나. 아니, 마스크팩은 원래 누워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서서 다녀도 된다고 그러겠죠. 자, 변화를 보세요, 변화를. 자, 나와주세요, 주인공. 자,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변화를 지금 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얘졌어, 벌써. 일단 나오세요. 아까 전에 정말 짓고 오신 분들이 안경 벗으니까 얼굴에 특수 분장하셨냐, 뭐 할로윈 데이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얼굴이 부드럽죠. 자, 이제 이 팩의 효능을 드디어 공개를 합니다. 시간. 네, 정말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정말로... 야, 진짜 사고 아니야 이거? 야, 사고 난 거 같아. 윤기. 이거 말이죠. 짜잔! 댓글이 난리 났습니다. 지금 댓글에. 아니. 야, 변화가 없죠. 야, 변화가 없죠. 분장한 얼굴에 오일만 발랐냐. 예. 아, 근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모공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그대로 보세요. 근데 댓글에 마스크팩 하면 눈이 저렇게 되나요? 막 이주일 마스크팩인가?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고. 예. 이게 피부를 압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지금 순간적으로 눈이 쪼그라든 건데. 네. 본인은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지금 내 얼굴을 못 봤으니까 모르지. 아니, 느낌이 어떠세요?
하냐고 느낌이. 느낌이? 어. 느낌 지금 뭐 그냥 축축해. 아 그냥 좋다 그래 지금. 그리고 기분. 아 지금 댓글에 또 기분 나빠. 아니 보지 마세요. 제발 마스크팩 안에 쓰고 있는 팩 벗으시라고. 이듀팩 아닙니다. 아, 이듀팩이라고 하시는데 이듀팩 결단이에요. 마스크팩 안에 마스크냐고. 예. 아닙니다. 예. 아 오늘 제가 볼 때는 성창식이 같나? 아니. 이게 이듀를 같이 쓰세요. 네. 오늘 확실하게 느낀 건요. 팩은 한 번 써도 좋아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세트를 판매하고 있어요. 한 개 가지고 좋다. 안 되지만 10개를 쓰게 되면 잘 판다.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로 구매해 주시고 마스크팩 써보신 소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촉촉하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얼굴이 보니까 뭐 아침 저녁을 해도 같은데. 여기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이 팩 회수하신대요. 아. 모델을 왜 엉망이 사람 썼냐고 해가지고 아 지금 팩 주신 게 너무 기분 나쁘다고. 아 대표님 오해하지 마세요. 아 대표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대표님 전 얼굴 안 보셨죠? 정말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 이거는 뭐 다이나믹하게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모델을 바꿔봐요. 아니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통 체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이 누구야? 아 마지막요? 아 진짜? 아 정말이야? 아 저 자신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이 파는 거 어때? 그건 할 수 있죠. 일단 뭐 일단 생각하시죠. 아 일단. 복지관과 나야 상사가 함께하는 비대면 홈쇼핑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아, 저희가 이제 호스트를 모시기 전에 여러분들 이 가전제품은요 저희가 뭐 협찬이나 PPL이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우리 호스트가 설명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말씀드려 네. 우리 나야가라는 코드 검거부터는 협찬이 안 들어온다고. 오늘 가전제품 전문 기자분들을 모셨습니다. 박수. 아. 어디 촬영하고 계시고 그러거든요. 네, 네. 일단 저희가 먼저 네, 네. 그 기자단을 소개하기 전에 네, 네. 먼저 제품을 간단하게 네, 네, 설명을 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남몰라 쇼호스트 자 첫 번째 예. 제품입니다. 이 제품 어떤 제품인가요? 예. 어 저 뭐야? 어, 신기하시죠? 어 뭐야? 자 이거 요새 어디 기관에 들어갈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죠? 근데 그거보다 뾰족한 거 보니까. 네. 귀에 대는 거 아닐까? 청소기 아닌가? 자, 이 제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제품은요. 진동기 휘비기입니다. 어? 기청소기. 기청소기. 예. 귀에 좋아요. 역시. 어디 기자입니까? 아, 예전에 네. 그 종군 기자로 활동하시다가 이번에 뭐라고? LA 가서 살다가 종군 기자. 아, 종군 기자. 베트남 전부터해서 종군 기자로 활동하시다가 6.25 때는 아니고 예. 베트남. 네, 베트남 때부터 하시고 좀 촬영해 주셔서 좋습니다. 예. 실시간 나가는 건가요? 네. 실시간 맞나요? 맞아요. 댓글 같은 거 올라오고 네.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는 안 올라오는데 아직? 거기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댓글이? 예, 좀 이하에 올라오는 중이에요. 예, 좀 이하에 올라오는 중이에요. 올라오시면 바로 가세요. 올라오시면 글자요. 예, 올라오는 중이면 올라왔잖아요. 예, 뭐라고 나와있나요? 기자님. 아니, 왜냐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기자님. 아, 그래도 한번 하나만 읽어주세요. 뭐 하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좋다. 나도 봤어요. 아니, 좋다. 기자님, 이건 그냥 카메라예요. 예, 그런가? 아, 요 제품 요즘 장안의 화제 아닙니까? 누구나 쓸모가 많아요. 그렇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이 제품. 와, 이거 실제로 판매한 거 맞죠? 와. 아, 그러면요. 자, 오늘 이거 산 사람 대박. 정말 이거는 판매를 떠나서 무조건 이거는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에요. 저기 조실장. 예. 저 기자님 누구셔? 왜 이렇게 열심히 적으시는 거야? 저 기자분은 일본에서 오신 분인데요. 예. 예. 요코시? 요코시? 뭐, 스마센. 모소스 데스까? 스마센. 아, 죄송한데 저를 왜 계속 찍으세요? 예. 아니, 이제 전체 좀 편집하려고. 뭐라고요? 일기를 쓰셨는데. 네? 아, 오늘 많이 힘들었다. 가발 썼다, 벗었다를 몇 번을. 나의 계란 3개. 삶은 계란 8개. 도합 11개. 트림을 하니 계란 냄새가 진동한다.
난생 처음 11개 계란을 먹었다. 또 뒷장이 있어요. 고 이주일 형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형님 흉내 내본다고 몇 번을 시도했으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봐도 예전보다는 많이 닮아지고 있는 것 시적 감각이 좋아, 확실히. 아니, 죄송한데 개인 유튜브세요, 기자님? 기자님, 전국 옛날 블로그세요? 옛날 전국 기자 출신이어서 굉장히 활동량이 많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게 대충 이제 아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긴 철봉이 있으면은 네. 여기다 놓고 이걸 자꾸 돌리다 보면은 네. 이게 꽉 조인다고. 네네. 그럼 아기 그네도 메고 이건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예. 맞긴 맞는 거야? 자, 죄송한데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기자단을 모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네. 모르는 데 넘어가고 네. 요거 뭡니까 요거? 전 뭐야 또? 요거도 참 좋죠. 요거 누구네 집이서나 네?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예, 누구네 집이 다 있다고요? 근데 있는데 그거보다 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뭡니까? 기존 써주신 것이 참 좋았죠? 그럼 거기에다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죄송한데 업그레이드 됐다면 아무도 없어? 예. 왜? 아니 지금 아니 댓글 창으로만 대화하는 거잖아요. 어디 쓰는 거냐고요? 이 용도가 많아요. 목 아플 때단 목에다 걸고 이쪽에 무거운 김 들고 갈 때 이쪽에 기울 먼지가 하나 걸어주면 청행이 맞고. 아 네. 뭐야? 처음. 저희 제작진이 왜 그동안 저희가 대본이 오늘 녹화인데 어제 저녁 10시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남몰라님의 마지막 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는데 고민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거 또 기능 있습니까 혹시? 눈이 피곤할 때. 아니 잠깐만. 저거 요즘 그 VR 아니에요? 저건 진짜 같다. 어떻게 하시는 거야? 눈이 피곤할 때? 차라리 주무신다. 좀 강한 게 문제거든요, 이 호스트가. 연기자 출신이야. 연기자 출신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잠깐만 알겠습니다. 저건 좀 부적절한데? 죄송한데. 요거는 정답 맞추셨어요. 요거는 눈 안마기입니다. 눈 안마기. 눈 안마기. 하여 내가 그 전에 거는 들셔놨는데 이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주 좋아졌다니까요. 눈의 필요를 없애는 눈 안마기인데 이거를 잠시만요. 얼마? 가격이 얼마인데요? 눈 마사지기. 20팩이요. 얼마인데? 만 원입니다. 아, 나 요새. 잠시만요. 뭡니까 또 갑자기. 기자님. 복내장 수술했거든. 그래. 뭐야? 눈 안마기 꼭 필요해. 근데 그 음성을 바꾸셔야 돼요. 자기 음성으로. 저희 그 기자님들은 다들 이제 기계 전문이기 때문에 다 얼리 어답터입니다. 그래서 최신화된 기계를 하나씩 갖고 계신데 사용법을 잘 모르세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이게 소리를 좀 바꾸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세팅이 좀 똑같아요? 네? 바꿔도 똑같아요. 그때 영상에서 사장님 세팅이 좀 그대로입니다. 아 그대로 아직 못 바꾸고 네. 계시고. 네, 못 바꾸셨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안 바꿔볼게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것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요. 그건 뭐예요? 자 우리 기자님도 최신형 상품이거든요. 부항 뜨는 거 아니에요? 부항감 부항? 이게 센 마사지기거든요. 마사지기라고? 핸드 마사지. 마사지기라고? 장갑고 저 이거 얼마인지 아시죠? 이거 잠시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현찰 있어요? 현찰? 우리...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장님들께서 좋은 일을 쓰라고 기부를 하신 거예요. 실제 금액은 고가예요. 완전 고가입니다. 고가인데 불구하고 오늘은 얼마? 단돈 2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댓글창에 난리 났어요. 잠깐만요. 내 지갑 좀 줘봐. 잠깐만요. 내 지갑. 지금 구매했습니다. 아이디 파이팅맨. 이거 하나밖에 없어? 2만 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창고에 많아요. 걱정 마세요. 하나밖에 지갑...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창고 무료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뭐야? 진짜요? 이 시간에 실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산다는 분 아니야? 네, 나야 상상 홈쇼핑입니다. 마사지건 지금 파시잖아요. 다 팔렸습니다, 그거. 지금 방송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요. 살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마사지건 남았나요? 마사지건 지금. 자, 경매가 하나가 남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방송 들어오셔서 얼마에 사실 생각이세요? 잠시만요. 옆에 분 들어볼게요. 원가가 얼마? 원가가 지금 이게 일단 2만 원에 판매하거든요. 자. 2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자. 누가 와서 빨리 받아요. 자, 네. 3만 원이요? 일단 잠깐만. 지금 3만 원. 자, 지금부터 제가 호스트로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 안 받고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제가 이제 마사지건 사고 싶은데요.
나사리 지금 인기야 장난. 자, 두 분 다 일단 끊으시고 전화 내려놓으세요. 자, 실시간 저기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가격 측정을 해서 지금부터는 경매 들어가 있어요. 경매. 자, 지금 경매 먼저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먼저 전화 와서 된 게 아니고 지금 뭐 먼저 있으면 내가 샀죠, 그러면. 자, 방송 차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맨 밑에 거 읽어봐. 예, 댓글 창에 난리가 난 게 마사지건 하나밖에 없나요? 실제 안 하는가요? 제작진에서 뭐 가지고 있다가 다른 데 판매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5만 원. 아, 잠시만요. 아니 아닙니다. 마사지건 손은숙 씨는 판매 살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자 출신 아닙니까라고 하셨는데. 아, 그런가?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그래도 기회를 주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사지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니다. 기자님들. 죄송한데. 노란 모자 쓰신 분 어디 기자입니까? 아, 저희 그 병아리 기자님이신데 예. 사실 보이기는 했지만 예. 그 어린이 기자단입니다. 네네. 아, 그 저 안마기. 네. 2만 원 2만 사서 어머니 드리려고. 잠깐만요. 아니 학생이. 저기 아직 어른들 지금 아직 그래. 얘기 안 끝났으니까 좀 기다려봐요. 아, 잠깐만요. 이거 만 원 가지고 와 2만 원 쳐가면 어떻게 해요? 또 만 원 또 있어. 아유, 어린 친구분이 벌써부터 얘기해주고 이게 두 개 접어가 2만 원처럼 보이게 하면 어떡해요? 어머니들.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어머니, 지금. 어머니들. 어머니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어른들 못 되면 배운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구는 엄마 없습니까? 저도 사고 싶어요. 저도. 아니, 근데 손에 잠깐만, 10살인데. 내가 아는데 그분 어머니 돌아가셨어. 아니, 잠깐만요. 제가. 예. 아니, 우리 어머니 또 웃었어. 아, 잠깐만요. 근데 아니. 언제? 뭐 엄마를. 아니, 근데. 자,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건 3만 원이고 만 원 갖고 계시고. 2만 원? 10살이시라고 하는데 손에 검버섯이 뭐예요, 이거? 아니, 이거 어려서. 크레파스. 크레파스인가요? 오늘 아침에 그림 그려가지고 크레파스. 뭐 묻었어. 나는 또 검버섯이 있어. 크레파스. 일단 갖고 계세요. 일단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저 우리 뒤에 기자님. 어떤 기자님이십니까? 저 콩나물 일보에서 오신 분인데. 콩나물 일보에서. 무슨 일보요? 콩나물 일보에서. 거긴 음악하는 사람이 기자. 많다던데. 아, 그게 아니고. 팝업 무천년 기자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 일본 쓰나마나 하나마나 기자님. 쓰나마나 하나마나 기자님. 예. 여러분 일본에는 정말... 이런 제품 없나요? 그 있는데 예. 지금 제품을 한번 구입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비교를 네. 해보시겠다. 예, 예. 쓰나마나 기자님은 이제 하나 많아한 얘기를 하셨죠. 드러나 많아한 얘기를 하셨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기자분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귀. 예, 귀청소기. 아, 귀청소기를 보니까. 네. 예. 그게 귀에 이 진동이 많이 느껴지면 귀가 망가질 것 같은데.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또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그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다고? 네. 자, 한번 해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기자단님께서. 예. 아우. 이거 다 팔리겠다. 해보시고 갑자기. 시원해. 어떻게 세상을 보시니까? 아, 뭐라고 해야지? 귀가 막 이렇게 귀청이 막 이 바람 소리에 막 스며 들어가는 것 같아. 빨리 들어가야겠지, 귀청이 씻어보는 게. 와! 잠시만요. 맞아? 시원해 아주. 잠깐만,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안 무서운 거야? 귀청이 많이 파여졌네. 실제로 카메라 한번 보시죠. 깃밥이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죄송하지만 이거 사셔야 돼요. 만 원 주시면 돼요. 이거는 네. 여기 만 원 더 드릴게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아가 그 이분 아니,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 이분 깃밥이 들어가자마자 더 다른 사람 깃밥이 되는데 이분 깃밥 이게 만 원인 거예요. 이분이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분 깃밥을 가지고 내 사랑 깃밥이다 이러면서 이분 깃밥 이거 낙찰하겠습니다. 이만에 낙찰하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내가 여기 왔어. 이 귀청소기를 어머니 드리려고 샀는데. 근데 아니, 죄송한데 어머니 염색이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이세요? 어머니? 예. 80세. 80세요? 아니, 70에 났어. 먼저 돌아가셔서. 잠깐만요. 70에. 금슬이 어떻게 좋으신 거예요? 아, 금슬은 엄청 좋아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저녁마다 식기로 와서 잠을 못 자요. 그 두 분이 젊었을 때 났으면 외모가 젊었을 텐데. 네, 연세 드시고. 네. 식이 잠을 못 주무세요? 내가 옆에서 잠을 못 자 봤으려고 그러는데. 아유, 머리 아파. 이러면 그거를 막고 계세요. 자, 지금 특종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종구 기자님이 갑자기 카메라를. 어떤 게 특종이죠? 지금 부모님 잠을 못 자 해서. 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저는 제품입니다. 저 끝판왕이네. 저기 끝판왕. 저걸 사야 돼, 저걸. 우와! 이렇게 볼까? 지금, 여러분 죄송한데 잠깐만요. 대표님, 1단계. 2단계. 그거 무선이니까 운전하면 3단계. 되겠다. 3단계. 이렇게 봐. 진짜 이거 쉬워.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피로도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아 이거 꼭 사고 싶습니다. 어, 그만큼 진동이 아, 진짜 진동 셉니다. 대박이에요. 우리 그 기자님, 종무 기자님. 종무 기자님. 네. 일로 잠깐 나오시고. 그 기자님께서 항상 카메라를 돌아다니니까 온몸이 아프시잖아요. 이게 보니까 어깨가 아프고 네. 또 이 목이 항상 안 좋으시고. 네, 안 좋아요. 아, 그러면 제가 강도는 이제 1단계로 4단계가 있습니다. 네. 몇 단계로 해드릴까요? 2단계. 2단계. 네. 네. 제가 좀 자세히 찍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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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털이 많네. 어, 됐습니다. 어, 2단계도 엄청 세네. 어이, 어이, 자, 어, 이 위력이 엄청납니다. 예, 위력이 대단해. 어, 엄청나. 어, 우리 어린 기자님. 어떻게 하시고? 어, 아니, 어린데, 왜 사람이 어린데 저래 엉거지 춤 자꾸 꼬부리고 가냐고. 어, 어린데, 어디 아파요? 근데 아, 죄송한데, 어린 분이 침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오다 하면서. 여기 침 떨어졌어요. 예. 원래 애기들이 엄마. 탁발 치면 그래요. 어, 어디 가져오세요? 여기 앉아. 아, 여기가? 여기. 아, 근데 죄송한데, 어린 분이 엉덩이 다쳤어. 여기 다쳤어. 왜 다치신 거예요? 넘어졌어. 미끄러졌어. 아, 미끄러져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몇 단계 드릴까요? 아, 엉덩이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아. 예. 엉덩이는 또 여기 최고거든요, 요거. 야. 골반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야. 확실하게 찝어주세요. 네. 살살. 자, 가볼게요. 이야, 이거는 진짜. 허리가 펴졌어? 요 위에 허리뼈를 좀 해야죠, 허리뼈. 아우, 좋아. 아유, 좋아. 아니, 이거는 죄송한데, 좀 약간, 죄송한데, 약간 야,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아니, 잠시만, 죄송한데, 이거는 약간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아주 좋아. 네. 이거, 잠깐만, 좋아. 이거 내가 네. 사겠어요. 얼마입니까? 그냥, 이 돈 있는 대로 다 주고. 얼마예요? 응? 얼마입니까? 이거 수표, 수표로 내가 주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예, 가져가면 됩니다. 거기 얼마 백지 수표야? 아니, 못된 건 배우셔가지고. 어, 어머니, 백지를 드려야 돼. 이게 뭡니까, 이게? 아, 근데 통이 크구만. 아, 6살 맞아요? 어, 6살 맞습니다. 백지 수표. 아니,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잠깐 물건 주세요. 아니,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갖고 싶은 대로 써서 쓰세요. 아니, 제가 백지 수표 알겠는데, 일단은 잠깐만 물건 주보세요. 아, 일단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그래도 어떤 수표 일단 갖고 계세요. 일단.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애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애 늙은이야, 애 늙은. 바로 갑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우리 감독님도 가능합니다. 2만 원부터 갑니다. 2만 5천 원. 없습니까? 3만 원. 3만 5천 원. 애기 네 엄마 없냐?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 백지 수표는 안 된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공정히 말씀드릴게요. 10만 원 왔습니다. 10만 원 왔고요. 없습니까? 11만 원. 어, 드디어 움직였었어요. 왜냐면 저 감독님은 건강에 안 좋고 혈이 막혀 있거든요. 예, 혈이 안 좋아 보이시거든요. 감독님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만 원 갔죠? 11만 원 이상 있습니까? 또 뭐 올라왔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12만 원 왔으면 12만 원. 12만 원? 예. 와. 실시간으로 올라가. 글이 나왔는데 저는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 예? 저 감독님 아까 전에 아이씨했던 감독이거든요. 그때부터 목에 다녀왔어요. 맞지. 원선이요 우리 선녀님 할 때. 아니 저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카메라 감독님께서 아우씨라고 하셨어요. 아니 누가 봐도 방송을 그렇게 하신 분이 이렇게 앉으면 카메라 감독한테 먹이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 감독님은. 전부 다 나이가 꽤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는 가장 연장자인데. 아우씨. 카메라 들 때 아우 담아 아우 담아 아우 담아 야. 필요합니다 13만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14만원 사연이 왔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3세에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 목이랑 허리가 안 좋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애기 아빠인데 이런 사연을 통해서 이 선물을 꼭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살 돈은 없고 능력은 안 돼서 저는 그 장시간 특히 부천에서 앉아보세요. 야, 얼마 더 들어야 돼? 앉아보세요. 부천에서 춘천까지 장시간 운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국을 운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휴대용 마사지기가 있으면 정말 편하게 운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연기자 정말 요즘 뜨겁게 핫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14만 원에 사주시길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봅니다. 어우, 연예인 애절하다. 아, 연예인 성함을 안 알려주셨는데 어? PS 내일 목포로 갑니다. 6시 내고요 촬영 간다고 하셨는데 청년회장이라고 하시는데 청년회장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14만 원에 사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아주 뭐 좀 안타까운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분께서 네. 그 일하시기에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네네. 것은 저는 사실 뭐 지금 뭐 알고 있었으나 네네.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는데 본인 이야기인가요? 예? 본인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연이 아, 아주 본인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예. 나는 내가 만약에 그 청년 회장님이라면 예. 난 안 샀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또 밑에 어, 네. 이렇게 안 밝히시면 저도 좀 곤란한데 힌트 하나 더 주셨어요. 보이스트롯에서 노래를 노래방이라는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안 밝히시면 또 분위기 이상해지거든요. 네, 사겠습니다. 네, 사겠습니다. 어, 역시 우리 손흥수 배우님 감사합니다라고 글 좀 남겼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14만 원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야, 여기 아까 보니까 7만 8천 원이야. 야, 메드 인 차이나잖아. 내가 봤어. 아이씨, 야,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자, 이거 78,000원. 자, 이거는 실제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좋은 데 쓰는 돈이니까 그래. 아깝다 생각 말고. 심지어 원 플러스 원이에요. 봐봐요. 원 플러스 원. 자, 원 플러스 이거는 그거는 일단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야, 우리 매니저님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 제 받아 가세요. 사무실장 나오세요. 네. 아우, 고맙습니다. 예. 네, 좋은 데 쓰세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 허리도 안 좋으시고 얼마 전에 수술하셨다고. 아우, 예. 내일 목포 조심히 내려가세요. 아유, 아유, 예. 네. 아니 내일 목포로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혹시 그러면 제 얘기도 좀 전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얘긴데요? 그동안 즐거웠다. 자 이렇게 해서 작별 선물로 그 정도면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모시고 우리 다 나오세요 이제. 얘는 이제 꽁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판매 실적이 어때? 아 반응이 대표님 오늘 정말 성공적입니다. 오전에 벌써 식재료들은 다 완판이 되고 아주 뭐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예, 예. 사실 우리도 뭐 처음 시도하는 거라 네네, 예. 불안불안하기도 했고 아, 걱정 많이 걱정도 많이 했는데 예. 아 생각보다 우리 많은 아니, 걱정은 내가 제일 많이 했어요. 예, 저희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그 걱정이 거의 90%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아 그러나 우리 남몰라님까지도 마무리 네, 잘해주셨고 아. 첫 번째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라지황님이 아주 3시간에 완판을 시켜버렸어요. 와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이분 계란 예 계란을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계란을 완판을 시켰습니다. 박수 한번 주셨어요. 네, 네. 아,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네. 조금 부진했죠, 그래도. 조금 부진했으나. 예, 예. 부진했으나 뒤쪽에서 좀 탄력을 네, 받아서. 예. 네. 자, 본인 돈으로 또 구입도 하셨고. 맞아요. 우리 어, 헌터리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원턱수님. 오늘 뭐, 아까 괜찮았죠?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우리 원턱수님도 오늘. 네. 아 본인 어떤 장기를 잘 살려서 네네네네. 전통적인 어떤 물건들을 네네. 잘 팔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저 형님은 왜 갑자기 아, 잠깐만요 댓글에 우리 대표님보다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신 것 같다고 스텝 중에 지금 허리를 부여해놓고 새로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 저 형님 허리 진짜 누구보다 강한 사람 갑자기 왜 허리를 부여해놓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아 매니저 앞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야. 아, 저러면 매니저 되게 미안해지잖아요. 안절부터 못하잖아요. 아예 실장님 하지 마세요, 실장님. 공포 강해야 되잖아요. 네. 아, 여러분들, 실시간에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 감독님도 나이가 드신 분인데. 주지 마세요. 자,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희에게 이 아주 좋은 제품을 아낌없이 네. 보내준 우리 각 사회 사장님들과 네네. 우리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어르신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인사 한번 드리죠.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금한 것들은 어디다 쓰는 거죠, 저희가? 아, 이건 이제 예. 모아서 우리가 이제 이불을 사가지고 독거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 예. 추위에 조금이라도 이겨내시라. 예. 이렇게 겨울 따뜻하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박수로 한번 마무리할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했어요. 아주 뭐, 저는 아주 불안불안했습니다. 예? 근데 아주.